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및 직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알아보려면 양식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 양식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의 별지 3호, 33호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이고요. 신고인 적습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이제 소장 이름이죠. 생년월일 적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자격 주택관리사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면 주택관리사 보험 매태 시험 합격, 호소 쓰고 취득일 쓰고 단지 현황 씁니다.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단지 이름, 단지 주소, 단지의 전화번호, 세대수, 승강기 유무 몇대 또는 뭐지요 이거는 이건 모르겠어요. 난방 방식, 개별 난방, 중앙, 뭐 지역 난방, 검사, 사용 검사일, 건축물 대장이 나온 사용 검사일 쓰면 되고요. 간혹 커다란 현황판에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틀린 아파트들이 종종 있어요. 뭐 엉뚱한 거 먼저 건축관에 잡고 베끼다가 날짜 잘못 쓰고, 무슨 물땡 저수저 용량 그런 거 잘못 쓰고, 수전 용량도 잘못 쓰고 이런 아파트 봤습니다. 관리 방법, 자치 관리인지 위탁 관리인지 체크하고요. 개시일 언제, 주택 관리 업자, 용역 업체 이름 쓰고 주소, 다음에 관리소에 인력, 기술 인력 몇 명, 관리 인력 몇 명, 총몇 명. 배치 상황, 신고인지 변경 신고인지 주로 이제 신고에 해당되지요. 배치 시작 몇 년부터 업무 시작 일수네요. 근로계약서 상의 초일을 쓰면 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땐 변경사항 씁니다. 다음에 업무 직인을 이제 신고하죠. 지금 배치 신고하고 직인 신고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직인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새겨야 돼요. 이건 몇만 원 합니다. 도장 하나 만들래도. 다음에 신고 체크하고요. 여기다가 도장 찍는 거죠. 신고할 직인. 그러니까 소장으로 배치 처음이다 그러면 도장도 하나 새겨놔야 되고 또 이런 것도 미리 알아놔야지만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배치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면 되죠. 첫째 주는 그냥 지나가고 준비하고 두 번째 주에 신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뒷면이죠. 뒷면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수 현황. 제출하는 서류들 있죠. 제출하는 서류, 교육 이수 현황서를 내는데 이게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 현황을.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제 용역회사일 경우는 임명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네, 자치관리인 경우는 여기 있죠.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위탁관리인 경우 위수탁계약서 사본인데 이게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전임 소장이 여기 있죠.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안한 경우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치 종료했으면 필요 없다는 소리죠. 다음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합격증서 사본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근무하는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 갈 경우 이런 게 필요하죠. 다음에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이거는 이 서류를 전에는 관에다 했는데 지금은 주택관리사 협회에다 하거든요. 그 협회에서 이런 내용을 자기네가 파악할 수 있는 건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탁이나 보증보험이 안 들었으면 이거 들지 않으면은 신고를 접수 안 해주니까 거기서 들으면 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뭡니까? 제날짜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 받습니다. 법제 102조 3항 23호에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항목이 한 20여 개 있는데 그중 23번째 해당하는 항목이 됩니다. 물론 500만 원을 때리지는 않겠지. 500만 원 이하니까. 다음에 여기 직인 보면요. 세 번째. 중심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성명이 가운데 부분에 이름을 새기고 또 가장자리 테두리에 원에는 자격 명칭 및 자격 번호가 새겨진 지름 2cm짜리 둥근 직인을 날인 안 되니까 이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관련 법 조문 보겠습니다. 64조가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이제 배지 신고하고 직인에 관한 내용은 4항, 5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게 일반사항이고 5항이 있네요.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위는 국토교통부 령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변경할 때도 또 안 갔다. 규칙, 이거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라고 있죠. 그 중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2항이 있습니다. 법 제64조 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금 아까 본 양식이 별지 33호 서식이었지요. 이 서식에 의해서 주택관리단체가 이제 주택관리사 협회죠. 여기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첨부되는 서류들입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야죠.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 이수 현황 일부, 또 임명장 사본 일부. 과거에는 배치되고 1년 이내에 아파트 비용으로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비용으로 했는데 요새는 이제 사전에 다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위탁회사에서 선호하고 아파트 측에서도 선호하죠. 며칠을 빠져야 되는데 이게 3일 교육인가 그렇죠. 요거는 아까 그 양식 뒷면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 조문을 몽땅 갖고 온 거라서 그렇고, 법 제70조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하다가 한 2, 3년 쉬다가, 5년이네요. 5년 이내에 다시 배치가 될 경우는 교육을 다시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새로 생겼어요. 5년 되면 새로운 감각에 잘 적응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비의무단지 있다가 의무단지로 가니까 이게 처음부터 관리 규약부터 공동 관리 법 전부 다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요새는 3년마다 한다고 그래요. 전에는 한번 받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받기 위해서 한번 받고 교부 받은 1년 내 받죠. 그것도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배치 신고하고는 관계없지만 보증보험 들 때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데 주택관리업자 용역회사죠. 예. 등록을 한 날로부터 교육 1년 이내에 교육받아야 되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주택관리사 보로서 소장을 하다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3년이 지나면 자격이 있는 거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교육은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 보호 구분화에서 실시한다. 내용이 다르죠. 주택관리사는 조금 더 심오한 내용을 하겠죠. 교육기간은 3일로 하고 법 제70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규칙, 7조, 4항, 5항을 준용한대요. 궁금하죠? 7조, 4항, 5항이. 이거는 이제 교육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기간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읽어볼까요? 이 내용이 장기수송계획 칸에 나와요. 여기 보면 시행규칙 제7조. 장기수송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기수송계획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육에 이제 같이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교육받기 10일 전에 교육기간은, 위탁받은 교육기간은 교육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 장소 뭐 이런 내용을 교육받을 대상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과태료 조항도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여러 가지 중 23번째 배치 내용과 직인의 신고, 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는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사 뭡니까? 배치 신고 및 주택관리사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및 직인 신고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